감귀. 거룩한 바위
방당불 명수보살 약천대 나무화장세계 이로자나신 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세대성 근본화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임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례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Bye.
금년에는 윷날이 들어가지고 사찰마다 곳곳에서 천도제니 뭐 생전 예수제니 하는 그런 그 의식을 많이 행합니다. 또 평소에 이제 불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제를 지내는데 뭐 금강경도 읽어드리고 또 천도제 의식도 시식을 통해서 여러 번 들려드리고 또 법문도 하고 뭐 그런데 제일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천도가 덜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최후로 가장 그 효과가 좋은 그런 그 법문으로서 마지막 그 소대에 나갈 때 법성계를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편마다 줄기차게 법성계 외우고 약창계 외우고 또 금강경 본문 또 계속 공부하고 또 사경하고 집에 가서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위해서 천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천도는 자기가 이미 다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식으로서 그 천도가 안 된 사람이 천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여러 수십 번 하고도 남죠. 그 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친지들, 이웃들, 도반들, 친척들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회양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외우는 것으로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외운 것을 가지고 이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회향하는 거. 그게 회향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읽어서 그 깨달음의 눈이 열렸고 또 그것을 가지고 회향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복이 또 엄청 많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겠죠. 회향하는 복같이 많이 돌아오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뭐 수행한 거, 깨달은 거, 아는 거, 번 돈, 또 올라간 명예, 지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향해야 돼요. 돈 벌었으면 돈 번 가지고 회향해야 되고, 지위가 올라갔으면 지위에 올라간 것 같으면 잘 활용해가지고 회향해야 되고, 뭐,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 사무원으로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회향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 주민들이 오면은 친절하게, 그 대해주고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그러면 그 동사무소 그 하찮은 동사무소에도 그 드나들기 참 그 쉽지 않거든요. 그 가면은 왠지 조심스럽고 뭐 저 사람들이 내가 혹시 실수나 할까 몰라서 실수하는 건데도 실수하면 저 사람들이 또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런 거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고 하면 큰 회향입니다. 그게 회향이거든요. 제대로. 그러면 동사무소 사무직원 자리만 가지고도 그렇게 회향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회향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치 복을 많이 받는다는 일이죠. 그런데 뭐 하물며 이렇게 이 세상에 제일 가는 가르침, 대승경전, 화엄경을 가지고 우리가 약천계를 외우고 법성계를 외우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것이 또 그 어느 누구에게 또 이 공덕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윤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은 그게 이제 그 우리 여기 경량품에서 보았고 또 현서품에서 보아온 그런 그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는 거 마음 잘 쓰는 일입니다. 마음 잘 쓰는 데는 돈 안 들거든요. 돈 안 들고도 마음 잘 쓰면 그 복이 한량이 없고 천도는 뭐 두 말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천도 이미 다 했어요. 불교 의식으로서 될 수 있는 천도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곁들여서 회향을 생각하시면 이제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사실은 부모 천도를 위해서 또 백중에 뭐 참석하고 뭐 그 지장 기도에 참석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부모에게 회향하자고 하는 것이 지 좋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회향이에요, 사실은. 그 뜻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한 거니까 선망 부모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게 좋은 회향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면 큰 아주 회향이 되겠죠. 오늘은 현수품 130쪽, 저기 중간부터 타인신의 자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과 보살의 말하자면 정인적인 어떤 능력이 최고도에 이르렀을 때 정인적인 능력이 최고도에 올랐을 때 수행을 통해서 또는 정신집중을 통해서 최고도에 올랐을 때 이러한 능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근래에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과학의 기술이 상당히 그 이런 상태로 그 접어들고 있어요. 환경에서 지금 사사무에 사물과 사물이 서로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자기의 그 작용을 보이고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그 경지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게 이제 불보살로서는 가능한데 오늘날 과학이 상당히 많이 여기 근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긴 타인신의 자제라 그랬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법계 무해고 너와 내가 무해 걸림이 없고 사물과 내가 걸림이 없고 사물과 사물이 걸림이 없고 요즘 뭐 4차 혁명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물을 만들어 놨는데 사물과 사물끼리 서로 자유자재로 교감하고 거래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동자신에서 동자신 가운데서 선정에 바른 선정 입 정정 그랬어요. 동자신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동자신의 선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년 신 중에서 종정출이라 장년 장년이 된 사람에게서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아까 입정을 잠깐 했죠. 입정을 잠깐 했는데 뭐라고 망상으로부터 들어가서 망상으로부터 나왔죠. 안 봐도 다 알아. 그 한 1분 정도 선정에 들었는데도 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온갖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 망상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그런 그 정보에 이끌리고 그렇게 사는데 여기 이제 불보살의 능력이 최고도로 이제 이르렀을 때는 이런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자신에 들어가서 장년신중으로부터 선정에서 나오고 또 장년신중에서 발언선정에 들어가서 노년신중으로부터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노년신중 종정출 선정으로부터 나왔다. 그 입정 출정 그러잖아요. 입정 출정.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죽비를 치면은 입정이야 그게 앞에 입정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끝에 또 죽비를 쳐서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출정이야. 선정에서부터 나온다고. 전부가 그런 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선방에서 우리 스님들이 그 참선할 때 딱 죽비 이제 그 세 번 치면은 그게 입정 죽비야. 그리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50분이면 50분 딱 앉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죽비를 또 치면 그게 출정이라, 출정 죽비라 그래. 그래, 입정 죽비, 출정 죽비. 그걸 이제 방선 죽비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제 쓰긴 씁니다만, 여기 이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빨리 달립니다. 노년 신중에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선녀 신중에서 바른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또 선녀의 신중에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선남의 신중으로부터 바른 선정에 나오고 또 선남의 신중에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비구니 신의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비구니 신의 선정으로 들어가서 신의 선정에 들어가서 비구 신중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이게 이제 비구, 비구니, 선남, 선녀, 노년, 장년, 청년, 동자 뭐 할 것 없이 그게 이제 자유자재, 시간의 자유자재, 공간의 자재. 사실은 이게 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질서를 어기면은 말하자면 혼란스러워지니까 우리가 그대로 질서를 따르되 그 원리는 그렇게 이제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즘은 뭐 과학이 그 발달해 가지고 그 뭐 영혼 사진도 찍고요. 또 과거 사진도 찍고 그래요. 지금 이 카메라로 저 찍고 있는데 혹시 그 다른 그 여기에 앉은 대중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찍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기 영가를 많이 다룬 그런 그 법당에서는 빈 법당을 찍으면은 그 과거에 거기에 영가분들의 본 모습이 찍혀 나오는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빈 곳을 찍었는데 사람이 들어있어. 그런 경우 많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그 증거 위주로, 확인 위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확인해 보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더라. 그게 이제 다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히더라. 나무 밑을 찍었는데, 나무를 찍었는데, 그 밑에 틀림없이 나무만 찍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현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 그런 일들은 벌써 한 3, 40년 전, 1800년대부터 그런 일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1900년도 초에 들어와가지고는 그것을 아주 철저히 그 규명해가지고 그걸 다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그 영혼 사진이라는 것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도 또 찍기도 하고 그러면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말들도 사실은 과거를 찍는 사진에서 그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 원래 모든 존재는 그 법계 무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서로 걸림이 없이 오고 가고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는 보면 비구신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학무학신으로부터 선정에 나오고 신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학은 배우고 있는 사람 우리죠. 그 다음에 무학은 다 배운 사람 그러니까 성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과 무학의 몸에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벽지불 신으로부터 바른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벽지불은 이제 연각이에요. 연각.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벽지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딱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자면 정의를 하면은 벽지불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래서 불자를 쓰는 것입니다. 연각이 인연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벽지불 신으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열의 신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벽지불에서 열의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열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의 신에서부터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제천신 중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천신들, 하늘 사람들의 몸 거기서부터 선정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선정은 딴 데서 들어갔는데 A라고 하는 데서 들어갔는데 B라고 하는 데서 선정에서 나오고 그겁니다. 또 제천신 중에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대룡신, 큰 용의 신 중에서 말하자면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큰 용의 몸으로부터 선정에 들어가면은 야차신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나오며 또 야차신 가운데서 선정으로 들어가서 귀신신은 가운데서부터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